자, 지금까지 공부한 바를 바탕으로 기초전자 실험 10번,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할 실험이죠. 거기에 대한 회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회로는 그냥 저항부하 자동정폭기죠. 그래서 이 테일 카런 소스를 그냥 요렇게 만들었네요. 요게 테일 카런 소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여기 12볼트, 12볼트로 했군요. 그래서 12볼트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대체로 이게 그 100K 양단 전압하고 여기 다이오드의 로드 라인을 우리가 대체로 그려 보면은 그러니까 EI1 요 V1 이렇게 그려보면요. 자, V1에 대해서 I1을 그려보면은 저항의 로드라인이 이렇게 생겼다. 100K니까 얼마죠? 120 마이크로 암페어 아니, 그죠? 120 마이크로 암페어. 그 다음에 여기는 12V, 그죠? 그 다음에 요 다이오드의 특성을 말할 것 같으면은 뭐 그냥 자기 다이오드니까 스퀘어루트 이런 관계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자기 스레시홀드 전압, 아까 1.67V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요 동작점에서 지금 I1이 결정되겠죠. 요 I1. 요 동작점에서 요 전압도 결정이 되고. 그래서 요 전압이 VGS가 고정되니까 요 커브는 여기 I2 특성은 콘스턴트 VGS 커브를 따르겠죠. 요 전압이 요 VDS에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가지겠죠, 그죠? 이 I2가 테일 커런트가, 그죠? 그래서 이 전압이 VGS 빼기 VTH보다 크기만 하면은 그 커런트 소스로 작용하죠. 그래서 뭐 스몰 시그널 게인, 뭐 지난번에 구한 대로 이 스몰 시그널 게인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전압 하나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자동 모드 전압 이득을 계산해 보면은 요 전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IS, ERS 양단이죠. 그래서 VO2는 뭐 VO2 한쪽 전압은 IS 곱하기 RD인데, 그 IS는 ERS 분의 VID잖아요, 그죠? 자동 모드 전압,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 GMRD가 그 게인이 되겠죠, 그죠? 이한 개에 대한 그 VO1을 계산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걸알 것일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은 그래서 이두 개를 빼버리면은 이걸 자동 출력 전압은 GMRD 그리고 자동 입력 전압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디퍼렌셜 모드 게인은 GMRD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시뮬레이션도 하고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여러분들이 10점에서 해볼 텐데 그 캐패시턴스를 얼마를 달았나요? 봅시다. 200피코를 양쪽에 달았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여기다가 캐패시턴스를 각각 그라운드로 200피코씩 달았어요. 200피코를 달았다. 그러면 뭐 이게 여기 출력 저항이니까 이 폴은 여기서 도미넌트 폴이 계산되겠죠. 요 40K하고 이쪽 R호는 무지 크다고 가정하고 이 전류가 대체로 얼마 정도가 되죠? 100K 양단에 아마 이게 아마 2볼트 정도 걸릴 거예요. 여기 10볼트 정도 걸리면은 이게 한 2볼트라 가정하면 대체적으로 여기 10볼트가 100K 양단에 걸리면은 얼마예요? 100마이크로암페어 정도 흐르겠네. 전류가 한100 마이크로 암페어. 그러면 각각은 50 마이크로 암페어씩 흐르겠군요, 그죠? 그럼 40K는 이게 몇 볼트가 되노? 2볼트 정도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여기에 동작지면선 2V 드랍되니까 여기는 한 10V 정도 되겠다, 그죠? 10V. 그래서 그 정도인데, 어쨌든 지금 요 R로 스몰 R를 계산해 볼래요. 스몰 R는 람다 ID 분의 1. 람다가 대체로 8.8 곱하기 10 3성인가 이렇죠. 전류가 얼만가요? 50마이크로암페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RO가 얼마 정도 되나요? 5, 45, 88이니까 440 정도 되네. 4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네. 한 2메가옴 정도 되군요. 2메가옴. 꽤 크다, 그죠? RO가 한 2메가옴 정도 돼. 2메가옴. 그러니까 이 40K하고 비교하면 무지 크니까 무한대로 하면 되죠. 그래서 폴 값은, 도미넌트 폴 값은 이렇게 되겠죠. 3dB는 2파이, 아까 40K, 아마 여러분 39K를 쓸 거예요. 표준저항이 없어서 RO 양단, RO는 무한대니까 해버리고 200피코. 그러면 이 주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우 프리퀀시 게인을 측정하고 그게 마이너스 3dB, 마이너스 3dB가 스퀘어루트 2분의 1이죠. 게인이 0.707배 되는 주파수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비교한다. 계산값하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테뉴에이터를 앞에 달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건 제일 처음 실험이니까 DC 트랜스퍼 커브를 구하는 거구나. 여기 이제 두 번째 실험이 그 어테뉴에이터 달아가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은 무슨 실험을 하냐면은 액티브 레인지가 스퀘어루트 2 VGS 빼기 VTH인지 확인하는 실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DC 트랜스퍼 커브를 트래킹을 해가지고 아까 거기에서, 그죠? 복잡하게 보이는데, 얘 6V로 고정하고, 얘를 움직여서 6V, VI 빼기 6V가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루트 2, 요거의 VGS 빼기 VTH. 이거 얼른 해보면, 계산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하고 비교해보는 실험이죠. DC 전달함수. VO, VI. 그 다음에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여기 보면은, 앞에 어테뉴에이터를 좀 달아놨어요. 입력을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뭐 10K를 통하고, 캐페시터를 통하고, 뭐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이렇게 변경됐어요. 아까 M1, M2고, 여기 테일 카런 소스 이렇게 하나 썼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12V니까 6V일 거예요. 6V에 1K를 아마 물어놨죠. 1K. 여기도, 6V. 6V 1K이고, 캐페시터가 100μF를 달았군요. 그러면 여기다가 직렬로 이 볼티지, 펑션 제너레이터, 이게 펑크젠이죠. 펑션 제너레이터. 그래서 여기서 10K를 달았죠. 그래서 펑션 제너레이터에서 3V 진폭을 했네. 3V 100Hz를 했네. 0 플러스 옵셋은 0이군요. 그 다음에 3V 사인 2파이 100Hz를 넣었네요. 하이프리퀀시에서 안 잘리라고. 그러면 이게 10분의 1 어테뉴에이션에 들어가죠. 적어도 11분의 11로 들어가죠. 주파수가 얼마 이상 높으면. 그러니까 얘가 보는 게 11K니까 주파수가 2파이 11K 곱하기 100마이크로 바라다 무지 낮을 거예요. 여기 아마 1Hz나 수Hz밖에 안 될까. 요만큼이면 얘는 쇼트로 보이니까 11분의 1로 어테뉴에이션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압이득을 계산하면은 11을 곱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dB점을 찾는다. 로우 프리퀀시 게인과 마이너스 3dB 주파수를 측정한다는 거죠.